시작을 꽃 시작. 우와. 아~ 마늘빵. 육종 마늘빵이래. 근데 제가 지금 오! 오, 타코야끼라네. 우와, 저 소스 봐라. 저 소스가 진짜인데. 심포 국제시장. 네. 오지 마세요. 뭐요? 다이어트는 포기야. 둘, 셋. 나라 집에. 차에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저희 지 매니저. 네. 필수품이죠. 지 매니저, 이거 한번 흔들어 줘봐요. 사실 그 전설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화장실을 들린다. 그렇죠. 네, 황금뿡, 황금뿡. 그 동네 대박이 난다. 네. 그 가게 대박 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네. 언제 한번 와서 똥 좀 짜달라. 화장실 고쳐놨다. 네. 아, 이거 먹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은 꽃시장. 네, 오늘은 심포 국제시장. 네. 심포. 네. 여기 뭐가 유명하다고? 여기 닭강정이죠. 닭강정. 저분들 왜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이리 와봐요. 이 슬리퍼 신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동네 네. 사람이야. 이 동네 분들이신. 안녕하세요. 네. 군인 같. 예, 직업군인. 아하! 제목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아, 바로 왔잖아. 바로 왔잖아. 심포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뭐 사고 뭐 먹으려고 그러는지. 그 여기 족발 무한리필집 있다고 해가지고. 아, 유명한 데 있어. 족발이 무한리필이 돼요? 족발이랑 무쌈이랑 막국수랑 감자탕 무한리필. 우와! 아주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한리필. 오늘 아주 그냥 아작을 내겠다. 아작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무줄바지. 족발 말고 또 심포시장에 또 맛있는 거 뭐 추천해 줄 게 있으면. 저희도 사실 몰랐는데 아까 형님 말씀하신 거 닭강정 유명하다고 해서 포장해가지고. 아니 동네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예. 고향은 목포고요. 아~ 고향은 목포고. 본복무는 지금 연평도에서 하고 있어요. 연평도에서? 연평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연평도 거기가 양기가 굉장히 센 곳이군요. 군인 아저씨도 위문 공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원, 투, 쓰리, 포. 외로운 밤이 밤마다 네 모습 떠오르기 싫다. 네 정말 싫겠네요. 너무 좋은 게 다 이거 하잖아. 아. 귀여워. 자, 우선 사진 찍고 보내드리시죠. 네. 하나, 둘, 셋. 잠깐 쉬시는 동안 입술을 엄청 뜯으셨나 봐요. 아니, 입술이 계속 마르더라고요, 요즘에. 엄마 보고 봤어. 빨리, 자, 꽃시장, 시장을 꽃시장으로 들어가셔야죠. 가시죠. 가시죠. 팥죽, 호박죽. 팥죽을 이렇게 밖에다 놓으면 먹으란 얘기죠? 그렇죠. 아니 이 집 팥죽은 뭐가 특이한 게 있어요? 맛있다고 와요. 죽부터 시작하면 든든해져가지고. 아 일단 다른 거 먹고 네네네. 볼까요? 지금? 지나가면서 한번 스쳐가 보시죠. 왜냐면 심포 네. 왔으니까 닭강정을 라이트하게만 그 터치하시죠. 왜냐면 닭강정 워낙 유명해서. 네. 떡갈비. 아우. 노릇.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좋은데. 맞아요. 실은 저는 떡갈비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부서뜨려가지고 강된장이나 약고추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햄버거 패트. 아, 감사합니다. 아유. 그 맛있다. 맛이 어떻습니까? 아유. 빵 사이에다 끼워 먹는 그냥 햄버거지 뭐야. 맛있어. 되게 맛있네. 진짜 두툼하다. 어머. 야, 야 분식집이 앞뒤로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 분식점은 뭐가 맛있어? 쫄면 떡볶이. 쫄면 떡볶이. 안도. 지금 먹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지금. 떡볶이요? 안 되는데 한 개 가지고 꼬시면 안 되는데. 사장님들이 꼬시당. 그러니까. 우리는 꼬신당. 우와. 와 고춧가루를 하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 이상 숙성시켜. 고추장처럼 찐득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풀어서 하시는 거구나. 너무 맛있다. 아, 더 먹어요? 잘 먹어요. 옷 버리는 거 책임 안 줘. 오케이. 아 이게 옛날 맛이 이렇게 나는구나. 그럼. 아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분식으로 포문을 열었고요. 어머머머머. 야. 우와. 우와. 우와, 저 소스 봐라. 저 소스가 진짠디. 어? 우와. 아, 윤기 난다. 윤기 난다 이제. 어?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아, 몇 년 된 집이에요, 여기가? 여기 지금 1985년부터 한대요. 85년. 네. 한마디로 닭강정 하면은 거의 최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그랬어요. 네. 닭강정이라는 그 명칭을 우리가 처음으로 썼다고. 이야. 강정은 튀긴 음식을 물엿을 무치면 강정인데 네. 그걸 닭으로 한 집이 우리가 최초래요. 최초다. 네. 아니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 아 처음에 양념통닭 같은 거 했는데 네. 양념통닭은 소스가 네. 이게 닭에 들어가면 불어요. 아. 집에 가지 가면 포장을 해가면은 이게 눅눅해지니까 눅눅해지지 않은 거를 좀 원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멸치 볶을 때 네. 맞아 바삭바삭하잖아. 그치. 그때부터 이게 물엿을 넣는데 이것도 물엿의 이 농도가 틀려서 엄청 많이 고생했어요. 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닭강정이라는 게 식어도 바삭하고 맛있잖아요. 맞아요. 이 식어도 바삭하게 맛있으려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를 만들 때 물기를 한번 쫙 날려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실은 그 기술 저도 살짝은 아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기술 비법 네. 아시는 두 분끼리 방송하시고 네. 전 저쪽 가서 좀 쉬고 올게요. 한입 먹어보면 되겠지. 하는데. 저희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진짜로 네. 와 진짜 와. 맛있겠다. 아니 많은 분들이 닭강정이 거기서 거기지라고 하시는데요. 다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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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도 네. 거기서 거기가 아니더라고. 네. 와. 와. 어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 먹고 가시죠. 와. 야, 완벽하다. 반짝. 이 윤기 나는 거 봐. 와. 원래 단맛이라는 게 조금 식었을 때 더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와 근데 지금은 간이 진짜 딱 맞다. 이거저거 다 필요 없고 진짜 맛있다. 와 어머 달아요? 아니요 짜요? 밸런스가 너무 완벽해. 와 그렇다고 막 매운 것도 아니야. 정말 적당하다라는 게 딱. 맥주 없니? 닭고기 염지 완벽, 튀김옷 완벽, 튀긴 상태 완벽, 그 다음에 이 묻혀주는 강정 소스 물엿 농도 완벽, 딱 하고 들어맞는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다. 전국에서 유명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먹는다더니 뻥이었네요? 프라이드가 원래 찐이야, 기본. 왜 이 집이 원조고 왜 이 집이 사람이 많이 찾는지도 알겠다. 와, 맛있다. 다음에 우리 뭐 먹어야 돼요? 안 돼. 이거 내가 이따가 맥주랑 같이 알았어. 차에다가 넣어줄게요. 가자. 자, 경서 이거 우리 거. 야! 자, 이거 가슴살 한쪽만 안 되겠니? 아, 어우, 너무 좋다. 아니, 떡갈비 맛있어. 닭강정 맛있어. 떡볶이 맛있어. 떡볶이 맛있어. 신포 국제시장 네. 오지 마세요. 뭐요? 다이어트는 포기야.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여기 어머. 조심해야 돼. 어머 여기는 또 호두과자네.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 호두과자 기다리고. 어머 이거 호두과자 너무 예쁘잖아. 잠깐만. 와 이거 뭐야. 비주얼 한번 보여드려야지. 우와. 아 얘는 진짜 호두 모양으로 생겼네. 야. 여러분 오지 말라고. 심포 국제시장 오면 살쪄서 가. 큰일 났어. 저희가 살 안 찌는 찰보리예요. 어머 아? 살이 안 찐다고요? 네. 절대 안 찌어요. 제 발가락에 붙어 있는 살이 찰보리를 찐 건데요? 어머. 와, 찰보리를 만들었어. 어머! 움직이기 들간젤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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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어머!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잘 나가요. 이 안에 뭔가 하얗게 들어가 있어. 네, 따먹는 젤리예요. 어머, 이 안에는 색이 다른 망고 젤리가 들어가죠, 이렇게. 아, 이거 안 돼. 세상에서
살 제일 많이 찌는 게 젤인 거 알죠? 어우, 저희 건 달지 않아요. 농축액이 들어가 있는 거. 어머, 이건 뭐야? 리치. 제가 동남아 전문이어서 이런 리치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어, 그래요? 그럼 옥수수 있어요. 아니. 진정한 진짜 옥수수야. 하나만 먹어. 여기까지만. 어머, 생긴 것도 옥수수야. 옥수수는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거 잠깐 놓고 이거 하나 드시면 안 될까? 안에 약간 옥수수 크림처럼 들어가 있어. 난 리치. 이제까지 이런 젤리는 없었대. 탕후루인가 젤리인가. 하물며 사탕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진정한 젤리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젤리 쪽에 지분이 좀 있으시네. 어, 있어 보니까. 있어. 탕후루냐 젤리냐. 젤리. 아. 맞추신 분한테. 네, 아이, 감사합니다. 명절이니까. 검은 게 좋은 거 알죠? 어. 머리에. 네. 머리카락에. 머리가 검어지니까. 머리가 검어지니까. 뭐 알아요? 어, 엄마가 네. 맨날 검은 꽁, 검은 깨 먹으라고 하도 그러고 해가지고 네. 지겹도록 먹었거든. 안 나더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쫀득쫀득하게. 내 말이. 물려 이렇게 쫀득쫀득 쫙 올라오는 그거 있잖아. 그 환경이야. 사장님, 네. 사장님 거 많이 먹어보고 네. 홍보도 좀 해드렸으니까. 네네네. 쭉 가면서 뭐 먹어봐야 돼요? 오징어 튀김. 굉장히 유명해졌고. 오징어 튀김? 산동만두. 산동만두, 네. 산동만두. 산동만두, 만두 엄청. 뭐 안 먹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뭐 엄청 많이 먹네요. 운동할 거야, 운동할 거야. 아, 어쩌면 이렇게 된 거 작은 걸로. 네, 5,000원어치만. 안 돼. 그만, 서비스 이제 그만. 따뜻한 거는 진주조개처럼 이렇게 열리거든요. 오, 오 진짜 호두 같다. 와. 설명 못한 게 있어요, 이거. 배도라지. 말씀 많이 하시니까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배도라지. 우와! 지금 목이 화하다. 시원해. 아, 그 도라지 느낌이 있어요? 배도라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박나는 방송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화하죠? 먹으니까 시원하고. 박 하나 들어가 있네. 네, 어머. 뭐 먹는 거야, 이거? 야, 맛있겠다. 어묵이야? 치즈 어묵? 너 이렇게 계속 치즈 늘려먹고 사람 약올릴 거야? 삼촌들 너무 약올른데? 어, 맛있겠다. 우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게 이거 핫바야? 여기서 안 살아가지고. 어? 어디서 살아요? 송도야. 아, 송도? 송도. 아, 너네들 좋은 데 사는구나? 뭐 국제시장을 오면 네. 이렇게 막 먹거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쭉! 아,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아, 귀여워. 치즈 핫바를 이렇게 맛있게 먹니, 애들이? 네, 열심히 아유. 할게요. 어, 애들이 저희 보고 열심히 하래요. 어린 나이 때부터 네. 시장을 나오면 네. 추억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시장. 아, 저분들한테. 어, 잠깐만! 아까 차이나타운! 아니, 여기까지 또 와 있어! 검색해주세요! 홍석천 의원님 치세요. 황후루를 능가해 2024 새로운 아이템. 와. 김. 김. 숯불김이야. 숯불에다 굽는 거잖아. 어, 이거 주시는 거예요? 어머! 혹시 가래떡은. 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시장김은 이렇게 가운데 하얗게, 희끄무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소리. 아. 야, 이거 맛있구나. 맛있다. 어? 숯불에 불 붙인 거 봐요. 와. 야, 너무 맛있다. 어. 어? 이거 뭐야? 마늘빵! 육종 마늘빵이래! 요것만 이렇게 만들 생각했을까? 아, 큰일 났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우, 예.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 주무관님 하시는 거 보니까 공무원이신가 봐요. 네, 학교에 있어요. 아, 학교에 계세요? 행정 쪽에 계시는구나. 아, 아니, 인질이에요. 어디 도망가실까 봐 인질이에요. 아니, 제가 여기 심포시장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먹을 게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아? 집집들마다 짱이야, 짱. 아니, 왜 그러지? 시장이 오래돼서 그런가? 고등학교 때도 여기 다녔어요. 여기를 다녔으니까 40년이 넘었죠? 그때 심포동 어땠습니까? 아, 칼국수랑 죽였습니다. 아, 칼국수를 그 죽이는 칼국수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 그 지금 남아 있는 데 중에서 야 여기는 거르지 마라. 여기는 꼭 가라. 여기 네. 개성만두 여기. 뒤에 아, 뒤에 네. 개성만두. 개성만두. 북한이구나. 네, 네, 거기 네. 지도도 그려져 있어. 네. 네. 만두가 네. 느끼할 수 만두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깔끔한 만두. 아, 옛날 만두구나. 네, 옛날 옛날. 그 40년 전에 여고 시절에 여기 좀 돌아다닐 때는 인기도 많았고 뭐 그랬나요? 남학생들이 좀 쫓아다니고. 그건 아니고. 아무튼 네. 알겠어요. 네. 오, 이 집 맛있어. 맛있어.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해. 잘 되니까 지금 이거 구운 거 따뜻한 거예요? 냉면만 발라놓고 네. 없을 때 그때 구워서 그때 구워서 지금 그래 이거 구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저희 살게요. 마늘빵은 그때 네네. 어? 뜨겁다. 딱 좋아. 어? 마늘 계란빵인가요? 이게 모양을 여섯 쪽으로 나눠가지고 육종 마늘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마늘 버터 요거 만드는 게 기술이거든. 이게 진짜 겉바속촉의 대명사. 한번 드셔보세요. 한 쪽만 먹어봐. 마늘 한 쪽이야. 마늘 한 쪽은 살 안 쪄. 마늘이 이렇게 왕마늘이야. 코로나도 안 걸려. 아 두 분은 그럼 코로나 자, 없이 지나가셨어요? 사장님 의견입니다. 한 번도 안 걸리셨대. 근데 제가 지금 시향 한번 했거든요. 이 버터 마늘 버터야? 크림치즈. 아니 시장에다가 어쩜 이런 걸 할 생각이었을까? 부부가 우상이잖아요. 행복하신 겁니다. 신부국제시장에서 이 집은 꼭 가봐라. 눈치 본다. 밥을 안 해서 못 먹겠는데. 바빠가지고. 가게 잘 되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실은 타선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왜 꽈배기 볼게요? 저 옛날 꽈배기거든. 어머, 고로케 도넛. 어머, 안녕하세요. 호떡. 안녕하세요. 호떡. 이 집은 왜 또 튀기고 그래? 미쳤다. 이 집은 뉴진스가 왔다 갔어요? 어디? 뉴진스 딱 써있잖아. 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코야끼라네. 어머. 아니. 왜냐면은 동족 상잔에 비극이 있거든요. 우와. 됐어요.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주세요. 여보랑 이혼했어요? 여보가 말을 되게 안 듣네요. 어떻게 타코야키라는 메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아파요. 제 동생들이 누워 있어요. 모양은 제 머리하고 같아요. 참 재밌으신 분들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보 나오셨네. 여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하셨어요? 안에서 왜 이렇게 안 나와? 재료 준비해요. 아 재료 준비. 이 집은 뭐가 맛있어요? 타코야키 맛있어. 사이즈가 다르다. 사이즈 엄청 크다. 문어 사이즈가 다리가. 이것 때문에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혹시 남편분 아내분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 영광이에요. 나 지금 어떻게 시켰어요? 여기.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하나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안내분한테 되게 이렇게 만난 것도 영광이에요. 오. 세상에. 와 무슨 맛이 있어요? 오늘날인데요. 오리지널 소스랑 와사비 마요 소스 이렇게 두 개 드렸어요. 안에는 문어 똑같이 그냥 들어가요. 아 오케이. 이거 잘못 먹으면 입천장 깨거든. 홀랑 다 까지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타코야끼가 그냥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시거든요. 네. 타코야끼 잘하는 집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집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하다. 문어를 이렇게. 그게 저거 한국에서 타코야끼 맛있는데 별로 못 먹어봤거든요. 와. 뜨거워. 와. 맛있는 짭조름한 찹쌀 도넛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어가 툭 터져요. 조심해야 될 집이야. 조심해야 될 집이에요. 입천장 까죠. 네. 천천히. 안에가 이렇게 익어야 돼. 안에 부드러워.
안에는 부들부들하게, 겉에는 쫀득쫀득하게. 이 집은 잘 구우셔가지고 노릇노릇하게까지.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거 맛있다. 조심해야 되겠어. 연인끼리 와서 먹다가 못난이 얼굴 보여주겠어. 못난이! 솔직히 이 집 한국에 와서 먹어왔었던 타코야키 집 중에 손에 꼽아요. 저는 진짜. 왜냐면 저도 일본 자주 다니면서 많이 먹어봤는데 살짝 바삭 쫄깃 부드러워.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쫄깃은 문어가. 다시 쫄깃. 저희 그리고 저희는 그냥 먹으면 나중에 컨텐츠 쓰지를 못해요. 자. 돈을 드려야 돼. 네. 계산을. 자 내드리고. 아 그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돼. 꼭 받으셔야 돼. 네. 받아야 됩니다. 뭐야 이거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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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 국제시장은 세팅이 다들 너무 예쁘다. 잘 됐어. 옥수수 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김나게 진열해놓고 타코야키집 디자인 봐요. 이거 완전 일본 같잖아 진짜. 맞아, 귀여워. 야 여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네. 아 여기 튀김이 난리구나. 아 당분간 오징어 튀김만 판매해야 돼. 오징어 튀김은 지금 난리가 났구나 지금. 잠깐만 우리도 줄 서. 줄 서? 이 집 맛있어. 아 이 집 맛있어. 네. 아 눈으로 봤을 때 맛있었어요? 네. 아, 네. 우와. 야 이 오징어 튀김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럼. 아 미치겠네. 형 지금 우리 여기 와가지고 닭강정, 그 다음에 떡볶이, 찰보리밥, 타코야끼, 뭐 중간에 또 마늘빵. 졸려요. 야, 이 오리오 튀김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럼. 우와! 우와. 우와. 형, 이제 맛있어. 들어가는 신봉국제시장 뭐라고요? 오지마 오지마.